여러분,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온 세상은 고요했어요. 숨을 죽인 듯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만큼 온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제자들, 대제사장 등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날 만큼 놀라운 사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만큼 놀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두어 놓고 큰 돌로 무덤 어구를 막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존재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니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복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도 회복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회복은 잃었던 걸 다시 찾는 것도 회복이라고 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회복, 물질을 잃었다가 다시 소유케 되는 회복, 명예를 놓쳤다가 다시 명예와 권력을 얻는 회복.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게 회복일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몸이 약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오셨다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웠던 사업으로 인하여 골몰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가정,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물질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춤했던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회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 속에서 네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잃었던 것을 회복하여 온전히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숨을 죽이고 다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한된 공간 속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고 소리를 조용히 하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감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나약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을까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아래 놓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위험을 느끼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온데간데없이 숨겨져 버려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운둔하고 자기를 숨겼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더니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진실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믿는 예수도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변화해요.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저 땅끝까지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두루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도를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등록 카드를 냈고요. 이따 3부 예배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못한다는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가진 믿음을 외칠 수 있었고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으니 오늘 움츠러진 믿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할 정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했고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둔하고 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뜨리고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고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러 여인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해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였던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들의 도수자들 아닙니까? 앞잡이들 선동자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치게 한 장본인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로 빗대서 말한다면 안티크리스찬,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나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실망하여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목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향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져서 세상으로 갔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그동안 심령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영혼이 바싹 말라 있고 그리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쩔 바 몰라 우리가 자꾸 세상과 짝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오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감화와 감동을 주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던 제자들은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멀어졌던 우리들, 예배와 멀어졌던 우리들, 예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켰던 우리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도 식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뜨리고 소홀했던 예배를 회복합시다.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조짐으로 봐서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백신 확보가 50%도 지금 자신할 수 없다, 불투명하다, 지금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은 2%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백신 몇 병 되지도 않는데 한 달 동안 맞은 게 1.6% 국민들밖에 못 맞았어요. 백신 수급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빨리빨리 주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년 1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만 있을 뿐이 아니라 백신 접종도 세계 전체에서 110일인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꼴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끝나려니, 아니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질지 모릅니다.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한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입 닫고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얼마나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입을 닫으라고 마스크로 다 씌워놨을까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입 닫아라 그러고 이제 입을 열고 찬양하고 입을 열고 기도하고 입을 열고 인사하고 이런 날이 속히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대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 나누는 일은 이미 하지 않고 있고 여러분이 로뎀에서 테이크아웃 하면 돼요. 커피 주문해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마시고 가면 돼요. 여기도 커피점에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꼬리를 물고 차를 갖다 대놔요. 그러고서 커피 주문해가지고 아니 나는 커피 사러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느니 명성 로뎀에서 그냥 한 컵 사가지고 가면서 마시면 되지 왜 그 일부러 기름 떼가면서 커피를 사러 돌아다니는지. 뭐 커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도 중독성인가 아니면 개폼인가요? 폼 잡기 위해서 그래도 이거 하나씩 들고 다녀야 뭐가 멋있는 건지. 하여튼 이런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과 형편과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은둔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늘도 우리 교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래 위층에 여러분 안전거리를 거리 제한을 다 지키면서 아래 위층이 꽉 차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모여야 돼요.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 마스크는 벗지 마세요. 아무리 갑갑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하여튼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일날 올 때 갈아 쓰라고 마스크를 또 네 개를 드릴 겁니다. 다섯 개 이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스크는 주어도 아무도 싫어하지 않나 봐요. 우리가 전도용품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 달걀 나눔을 행사를 하는데 다 반응이 좋대요. 다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여태까지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는 절대 안 주는 사람이었는데 작년 11월 추수감사절부터 주는 재미를 들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주고 있어요. 주고. 세 번째 소망을 회복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소망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에 물길 넣은 여인 그들의 인생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별로 건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좋은 대로 많은 남자 상대하며 살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물을 길러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변화해서 이제는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인생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와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여인 예수님 만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질질 사람들이 끌고 와 돌을 들고 쳐 죽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으며 결국은 예수님도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 중에는 삶의 곤고와 그리고 역경과
시련과 힘든 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복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실망했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무기력한 것 같아서 정말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웬일인지 갈릴리 바다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무언가 피대가 걸릴라나 숙박권이 걸릴라나 뭐가 걸릴라나 기대했는데 그런데 꽝이야. 아이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꽝이 너무 많아요, 꽝이 너무 많아요, 다 꽝이에요. 그래서 뽑다 보면 나올 거라고. 아니, 뽑혔는데 꽝 나오는데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떤 초등학교 어린이가, 야, 너는 뽑았니? 네. 뭐 나왔니? 꽝이에요. 축하한다. 그래서 나가는데 날 보고도 뽑으래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 자리에서 긁었더니 꽝. 나도 꽝, 너도 꽝, 우리 모두 꽝. 그런데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건 800여 건, 800여 점쯤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꽝이 아닌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이 산란한데 이 당시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밀착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능력과 권세로 이런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이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 보고 실망해서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허탈감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성과가 없을 때 허탈감에 빠지게 돼요.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오면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노력했는데. 어쩌면 이 제자들이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너희들 고기 좀 애운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받아서 제자들이 한 고백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그동안 실패하셨나요? 허탕이었나요? 인생이 허망하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채워질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식에 벗어난 일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 걸린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자기들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동료들의 배까지 오라고 해서 두 배의 체온이 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 나야말로 불행한 처지에 있다고, 나는 왜 이렇게 딱한 처지에 살아야 되느냐고 한탄하고 한숨 쉬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을 바꿔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말씀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이 행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여 나뿐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도 기쁨을 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행복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이 기쁨을 나뿐이 아니라 동료들, 이웃들에게까지도 이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았고 자기 배뿐이 아니라 동료들의 배까지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행복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행복,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랬던 가정에 예수님 찾아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한숨 쉬십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소망을 회복해야 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